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42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티입니다. 0,0에 있는 선인장입니다. 0,0 원점. 왜 어디도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0,0까지 올라오고. 뭐야? 바닥은 마이너스. 원래 넘어갑시다. 아,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저희 42화 주제는 사기입니다. 양치님이 선인장님을 위해 준비한 주제죠. 너를 위해. 그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호재 선정하는 거가 어렵다고 한 몇 달 좀 징징댔더니 자꾸 자 그러면 마피아 어때? 사기 어때? 너가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아니 근데 사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짜로.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죠. 아, 정말요? 네. 아니, 다 좋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당하는 사기 말고. 이렇게. 아니, 그 소재로도, 네. 뭐 영화나 그런 픽션의 네. 소재로도 그렇게 막, 사기 치는 거 너무 좋아,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뭐, 케이퍼 무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 영화 중에 뭐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보고 좋아하긴 하지만. 급 당황해. 굉장히 대중적인 소재라고 생각하고. 자, 몇 살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아, 그런가요? 준비 오셨습니까? 자, 저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네. 게이머에게 사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게임템 사기. 아, 네, 그 사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뭐, 하지만 저는 오늘 게임 핵 아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좀 고민하긴 했어요. 그 사기의 사전적 의미가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핵은 사기보다는 그냥 좀 단순한 속임수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특히 양치님이 사기라는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는 통수를 치는 거 이게 좀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핵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공정한 게임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속임수를 써서 그 승을 가져가는 그런 룰을 어기는 거죠. 네, 사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게임 핵을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의 각종 핵들 이야기를 좀 중구난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게임 핵에서 핵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핵무기의 핵이 아니고 해킹의 핵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드립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책이 좀 있나 하면서 뭐 게임 핵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렇게 북한 핵 이야기만 나오더라고. 아, 핵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해외에서는 다 그냥 치팅이라고 하죠. 이 너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이긴 해요. 바람 피우는 것도 치팅이라고 네. 하고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도 네. 치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게임에서 치팅도 해킹 프로그램을 쓰는 거 외에도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치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버그 이용해서 하는 플레이. 그렇죠. 그것도 치팅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너무 넓은데 그러면 이제 게임 핵은 아니지만 그 전신이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허. 자, 치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쇼미더머니 이렇게 치는 거 치팅인가요? 그렇죠. 그게 치트키잖아요. 아하. 여러분 다 어린 시절에 컴퓨터 게임 할 때 치트키 안 쓰셨나요? 네, 저는 한 번도? 스타트 처음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선희정님은요? 옛날에 썼던 것 같아요. 썼던 것 같죠? 저는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저의 첫 치트키. 제가 그 어렸을 때 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둠 아시겠지만 1993년에 발매된 FPS 그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3D 1인칭 슈팅 게임이죠. 그 컴퓨터 게임 자체는 그 전부터 계속 했지만 치트키를 처음 썼던 게 이제 둠에서 게임을 하다가 IDDQD를 딱 입력하면 둠은 그 하단에 그 UI 창이 있고 가운데 캐릭터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캐릭터 눈이 갑자기 노랗게 비친다면서 무적 모드가 됩니다. 근데 그걸 엄청 좋아해서 한번 알고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엄청 썼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하면은 막 다 쓸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탄약을 풀로 채워준다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치트키가 있는데, 이게 이 둠을 발매한 회사가 이드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앞에 다 붙어요. 그래서 뭐 탄약을 채워주는 거는 아이디 풀 암호에서 아이디 FA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치트키라고 한다면 양치님이 말씀하셨던 쇼미더머니가 있죠. 그 암게 치우는 게 뭐였죠? 아, 맵을 밝혀주는 거. 네. 블랙십 월이라고 합니다. 추억의. 근데 왜 검은 양 벽일까요? 그러게요. 쇼미더머니는 왜 그런 거예요? 어, 쇼미더머니는 그 유명한 문구잖아요. 네. 돈 내놔. 얼마 줄 거야? 막 이런. 저는 뜻. 주로 돈 올려주는 짓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항의 시대나 프린세스 메이커나 이쪽에서. 아, 그쵸. 그 이야기 해볼까요?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돈 올려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동생이 알려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잘 안 나세요? 어, 아마 그 오토매틱 프로그램을 썼던 것 같은데. 에디트 프로그램.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어, 바로 에디트 이야기로 가볼까요? 음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치트키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에서 직접 심어놓는 거잖아요. 좀 게임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비공식 지름길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런 기능을 이제 게임 외부에서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게임 핵이 되겠죠. 어허. 해킹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방금 양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디트일 겁니다. 세이브 파일 등의 이제 수치를 변경해서 게임 내 콘텐츠를 원하는 수치로 조작을 하는 거죠. 예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통하지 않고 모든 파일이 다 로컬에 저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파일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아, 보통 그 헥사 코드 16진수를 쓰기 때문에 헥스 에디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수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뭐 11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16진수로는 62니까 그 세이브 파일을 스캔해서 62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죠. 근데 운이 좋으면 한 가지만 나오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고 62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게임 다시 들어가서 돈을 좀 쓴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해서 수치를 바꿔요. 그리고 다시 그 수치를 또 그쵸. 찾는 거야.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수치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를 계속 변경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양진님 많이 해보셨군요. 네. 보통 두 번만에 찾으시던데. 아, 그래요? 언제나 구구구구구를 입력을 했었죠. 아, 그렇게 하셨군요. 돈이나 경험치 이런 수치가 중요한 뭐 육성 게임이나 RPG 게임들에 적합한 치팅 방법이고 과거에 좀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죠. 하지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아주 유효한 치팅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 이야기한 치트키처럼 내가 혼자 그냥 싱글 게임에서 써먹는다 그러면 뭐 그게 법적으로나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문제가 어허. 생기죠. 자, 지금 에디터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예, 동물의 숲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동숲의 에디터를 써요? 엄청 씁니다.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뭐에 그렇게 씁니까? 일단 지금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동물의 숲이 기본적으로 좀 싱글 게임 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냥 내 섬을 가꾸는. 그리고 이게 유료인 스위치 온라인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랑 교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짜 싱글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멀티 게임의 요소가 생기죠. 현금 거래가 있어요. 여기도. 아, 동숲도 현지를. 네. 왜냐면 나한테 없는 가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은 그거를 뭔가 교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1,000원, 2,000원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우리 섬에 드리고 싶은 주민이 있어. 근데 그 주민을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주민이 뜰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거나 그런 노가다 작업이 좀 필요한데 뭐 주민을 데리고 있다. 거래한다고 하는 거죠. 주민도 팔 수가 있어요? 이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처음 알았어.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섬에 있는 땡땡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분 계세요? 이러면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에디트 프로그램에 쓴 템을 거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동숲은 스위치 전용 게임이잖아요. 네. 동숲에서 에디트 프로그램을 쓰려면 컷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컷펌이 뭔진 다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커스텀 펌웨어를 줄여서 컷펌이라고 하는데 기계 해킹하는 거예요. 이 컷펌은 자체 OS가 깔린 휴대용 기기라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탈옥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OS에서 막아놓은 부분을 다 뚫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 컷펌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탈옥했다가 벽돌됐다. 네. 그러니까 불법 컷펌을 한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 그걸 벽돌됐다고 하죠. 뭐 PSP나 닌텐도 같은 휴대용 게임기는 거의 발매되자마자 이 컷펌이 뚫리는데 컷펌을 하는 첫 번째 주요 목적은 일단 불법 다운로드로 유력 게임을 공짜로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컷펌을 해서 에디트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동숲에서는 이 에디트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 섬에 이제 다양한 수치나 각종 컨텐츠들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왕창 불릴 수 있고 그 얻기 힘든 가구들도 다 얻은 걸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섬의 모양 같은 게 원래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주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숲에 정말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외모를 내가 가지고 싶었던 애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주민 캐릭터들은 고유의 성격, 고유의 말투, 고유의 인테리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스킨만 바꾼 거라서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땡땡이 판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갔는데 막상 딱 데려왔더니 얘가 말투도 이상하고 집 모양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에디트 프로그램 사기 맞은 거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사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까지 다 작업을 하더라고. 말투도 바꿔주고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그걸 다 해요. 그러고 팔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 마을을 좀 구경하다가 나무에 과일 대신 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얻는 거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에디트로 만든 템이더라고요. 아, 템까지 이제 새로 만들었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디템 에디트 프로그램에 쓴 템을 거래를 하는 걸 옆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친구랑 같이 동숲을 하는데 만나서 친구가 그 마일 티켓이라고 마일 섬이라는 곳에 놀러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좀 여러 장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하는 글들을 쭉 찾아보니까 뭐 2,800장을 4,900원에 파는 너무 싸게 파는 그러게요. 글이 있는 거예요. 2,800장. 아니 말투께서 믿기지 않는 수치다. 어떻게 2,800장이나 만들었지 싶긴 한데 일단 너무 싸니까 얘가 사보겠다는 거야. 거래를 하러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이제 친구 섬으로 와서 바닥에 티켓을 떨구기 시작하는데 티켓이 계속 나와. 이게 원래 그 인벤에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몇 번 자기 섬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떨구는 거예요. 순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에디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접속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스위치 본체를 통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접속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 사고 친구가 그걸 다 줍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줘야 돼요? 다 죽고 창고 가서 놓고 다시 와서 또 주워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아 귀찮았겠다. 그거 아마 걔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게임 접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복사해서 만든 템이었던 거죠. 제대로 작동은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걔가 좀 걱정을 했던 거는 닌텐도 측에서도 이 에디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패치를 했는데 딱 패치하고 나서 커뮤니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내 에디템 다 날라갔음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뭐 과일이 열려야 되는데 대신 별이 달려있던 그런 나무 같은 걸 전부 다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냥
과일 달려있는 나무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 접속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에디트 템을 거래한 사람들도 뭐 밴을 먹을 거다, 영구정지 당할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거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고, 그 불법 컵펌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계정 정지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거래 기록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 현금 거래 같은 거야 어차피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쵸? 거고, 특히 아이템 거래를 만약에 만나서 로컬 통신으로 했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거고요. 그걸 다 일일이 잡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도 검색하면 동물의 숲 에디터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포스팅이 줄줄이 나와요. 진짜 너무너무 쉽게 에디터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치트 엔진 같은 유명한 에디트 툴들이 있거든요. 그 약간 계보가 있어요. 뭐 옛날에 h.com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치트오매틱.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쓰셨습니까? 치즈 그려져 있지 않았었나요? 오, 맞아요, 맞아요. 나의 99999를 만들어줬던. 아, 그 치토매틱이 원래 되게 유명한 거였었는데,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치트 엔진이 나오면서 지금은 더 또 새로운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치트 엔진을 되게 많이 썼고요. 이런 에디트 툴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임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에디터를 만들기가 진짜 쉽습니다. 그럼 이제 에디터가 좀 제일 낮은 레벨의 게임 헬기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오, 뭐 엄청 많죠. 어, 그래요? 네. 아, 매크로가 있죠. 아, 매크로. 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매크로는 행동 패턴을 자동화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마우스로 뭘 해야 돼. 근데 여기 상단에 뭐 누르고 아래에 두 개를 뭐 차례로 눌러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표를 만들어주겠죠. PC상에 좌표를 찍어줘서 여기 찍고 여기 여기 찍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 쓰면 업무에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악용되는 사례는 티켓팅이나 네. 수강 신청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좀 많이 쓰이고 있죠. 대파리를 하는 많은 업자들이 사실은 다 매크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아니, 매크로 방지용의 그 숫자들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복 그런 방지. 것도 그냥 다 하더라고요. 아, 요새는. 네, 그럼요. 왜 넣는 거야 그런 거? 그럼 우리만 귀찮게. 맞아, 그냥 일반 사용자만 귀찮아져. 게임에서 매크로가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 어딥니까?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네. 파밍할 때? 그 파밍이라고 해서. 그쵸, 자동사냥. MMORPG의 그쵸. 자동사냥이죠. MMORPG에서 경험치 얻기 위해서 초반에 막 해야 되는 지루한 노가다 작업을 매크로가 이제 계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이 진짜 단순한 형태의 매크로랑 이제 방금 이야기한 자동사냥처럼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행동을 대신해주는 오토,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법 행위인가 아닌가, 게임사에서 이 계정의 영구정지를 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디아블로3 이야기를 해볼까요? 디아블로3에는 헬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아블로3 같은 경우에 전투를 할 때 키보드의 키를 계속 좀 연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연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이제 키를 계속 누르는 걸로 입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뭐 키를 반복할 때 몇 초 간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몹을 때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냥 키보드에 키를 누르는 행동만 대신 해주는 거죠. 이걸 헬퍼라고 부르고, 이제 오토는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필드몹을 자동사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스몹까지 반복적으로 털어주는 그 정도까지 다 될 정도로 기능이 다양합니다. 필드에서 오토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좌표를 설정해줘서 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그로가 끌린 걸로 인식이 되면은 그때 어그로 끌린 몹을 잡고 경험치 얻고 뭐 이 정도로 좀 단순하게 들어갈 텐데, 더 가서 디아 같은 파밍 게임이 던전을 계속 돌잖아요. 그럼 그 인스턴트 던전이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 오토를 쓰면은 자동으로 문이 어디인지 알아서 바로 거기로 직행하고요. 보스 바로 잡고 아이템 떨어진 것 중에서도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것만 지정된 것만 먹고 마을로 와서 창고에 넣고 다시 방 만들어서 또 그 던전 가고 이거를 그냥 혼자 계속 반복합니다. 와, 그러면 돈이 잘 벌리겠네요. 정말 편하겠죠.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이 오토가 나 대신 파밍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문제되는 행동이지 그쵸. 않겠어요? 그 서버에도 굉장히 과부하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 치트를 쓴 계정들을 싹 연구 정지를 시킵니다. 이거를 벤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쇼크 웨이브 같은 거죠. 디아3에서 벤 웨이브가 왔는데 오토는 싹 벤을 먹었지만 헬퍼 사용자들은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인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을 썼지만 블리자드가 인식하는 불법의 경계선이 좀 달랐던 거죠. 결국 게임사가 이 기계팔은 단속하지 않는다. 기계팔. 그 말을 하거든요. 키보드 누르는 거는 그냥 기계팔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동전 꽂기 혹시 아세요? 동전 꽂기요? 네. 키보드 지금 이런 뭐 노트북 같은 펜타그램 키보드는 안 되는데 뭐 멤브레인 방식이나 기계식 키보드들 있잖아요. 키보드 옆에 이렇게 동전을 꽂아놓으면 그 키가 계속 눌려 있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죠. 네, 그거 헐. 하드웨어 매크로. 그죠, 많이 하죠. 이건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 그거 꽂아놓고 막 잠깐 다른 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노동을 대체해주는 거는 잡지 않지만 이 게임의 메모리에 접근하는 순간부터는 게임 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블리자드의 핵 적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우가 한참 잘 나가면서 핵이 엄청 많아졌겠죠. 이때 블리자드에서 안티치트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게 워든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블리자드 게임을 실행하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워든이라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불법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됐던 게 이 워든이 프로그램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PC에서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정보 심지어 윈도우 창에 여러 개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마다 타이틀바 헐. 채팅 프로그램에서 뭐 텍스트가 뭐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긁어가는 전혀 몰랐네. 이게 이제 2005년에 처음으로 문제시 되고요. 되게 한동안 논란이 되면서 이 워든은 불법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워든을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스파이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그때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윈도우 보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워치 했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그거를 좀 양치님 때문에 걱정돼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오버워치 당시에도 워든이 핵 프로그램을 쓴 계정들을 잡아내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 사생활 측면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자꾸 블리자드 게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한국의 민속놀이 스타크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생각나는 핵 뭐 있나요? 치트키 말고 핵이요? 네. 뭐 맵 핵이 있겠죠? 그렇죠. 맵 핵이 기본이고 실시간 전술 게임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테크트리 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맵핵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너무너무 유리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핵이 있는데 이 핵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스타1이 리마스터가 됐었잖아요. 네. 리마스터 되면서 핵들이 되게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그 판에 이제 더 벌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많이들 합니다. 자, 올해 1월에
올해? 올해 되게 1월에 스타를? 왜 이래요? 스타 아직도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구나. 놀라운 세계다.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잘하는 한 유튜버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자가 직접 구입한 핵 프로그램을 받아서 게임 내에서 기능을 다 보여주고 블리자드에 신고를 합니다. 오. 무려 월 30만 원. 월 30만 원? 30. 네, 30일 사용하는데 30만 원인 거예요. 많이도. 스타에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일단은 이게 리마스터를 사지 않은 옛날 스타크래프트인데도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리마스터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와우. 심지어 유료 DLC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재 프로그램. 그리고 맵팩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상대방의 미네랄, 뭐 가스, 인구수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꾼 생산되면 걔네가 자동으로 미네랄을 캐는 오토마인, 뭐 드래그 한 번으로 유닛을 한 부대 이상 다 한꺼번에 조종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개, 그러니까 복수의 생산 건물에서 유닛을 한 번에 생산하는 기능, 또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유닛을 한 번에 태우고 한 번에 드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 게임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면서 진짜 약간 감탄했던 기능이 왜 그 뮤탈들 뭉쳐 다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테란 사이언스 베슬이 이레디에이터를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마리가 걸리고 이제 뭉쳐있는 애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걸린 애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걸 쓰면은 뭉쳐있는 애들 중에서 딱 걸린 애가 걸리자마자 바로 혼자 빠져나와. 와. 자동으로. 우와. 아, 되게 좋은 기능인 거예요. 그거 쓰고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걸 써도 질 애들은 질 거야. 왜냐면 진짜? 이거는 손으로 컨트롤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놀라운데? 그래. 그게 나는 되게 궁금한 거야. 이 돈을 30만 원이라는 돈을 30만 써서 30만 원이나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 어. 그리고 이걸 썼는데도 지면은 진짜 현타가 오지 않을까? 그걸 하고 이기면 진짜 기분이 좋나? 그니까요. 제가 그리고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검색을 했더니 진짜 딱 저런 핵을 월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막 리뷰 이벤트 할인가라고 써져 있어. 어디다가 리뷰하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 거기 막 설명도 써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로그인 방식이고 구매하면 프로그램이랑 라이센스 키를 준대요. 장수 불문 사용 가능하고 스타크래프트에서 패치를 해서 핵이 막혀도 통상 24시간 이내에 수정 작업이 진행되어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밑에 댓글을 봤더니 구매한다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요. 구매 원합니다. 카톡 아이디 뭐뭐뭐뭐.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게 템이 팔리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게임을 이겨먹겠다고 이기겠다고 지금 그쵸. 랭크 올리고 그러겠다는 거죠. 그 진짜 순수한 승리 때문에 그런 거면 정말 그거는 또 나름대로의 순수한 열정인가? 리스펙트다 진짜. 와. 근데 아까 거기 그 막 구매하겠다는 댓글 사이에 이거 사기입니다. 고소장 접수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야. 또 사기다. 또 여기서 진짜 사기가 나온 거지. 아, 진짜. 아니 근데 고소장 쓴다는 사람도 구매한다고 했다가 진짜 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위법 사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더 뭔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제재 없이 판을 치고 다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스타가 엄청 잘 나갔지만 스타를 누르고 대세를 바꾼 게임? 롤? 그렇죠. 우리가 잘 하지도 않고 봐도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페이커는 응원하고 있는 우리 혼자 한번 롤은 무엇인가 도대체 롤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급만 하고 실체를 몰라 우리가. 이 롤에서 핵을 봅시다. 롤도 디아3처럼 헬퍼라고 불러요. 근데 그 디아3의 헬퍼랑은 좀 달라요. 롤은 그냥 핵들을 헬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그 에디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트레이너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선 헬퍼라고 불러. 되게 뭔가 불법적이지 않고 정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름을 참 잘 지어. 심리적인 저항감이 뚝 떨어지는. 그쵸. 나는 그냥 도움 받고 있는 거야. 일단 당연히 맵핵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 핵 있고 쿨타임 0으로 만들어주는 쿨타임 핵 있고 그거 너무 갖고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쓰고 싶다. 너무 탐난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핵 중에 하나가 그때 롤이 서버 정보나 IP가 암호화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게임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진짜 쉬웠대요. 네네. 그래서 게임 상대의 IP랑 포트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디도스처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거야. 와. 그럼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막 발생하면서 핑이 확 올라가고 게임이 튕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튕긴 게이머가 뭔가 뭐 네트워크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재접속하려는 사이에 게임을 재개해서 샤샤샥 다 밀고 딱 승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역시 똑똑하다.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진짜 위험한 방식이에요. 네.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PC방에 있는 상대한테 잘못 사용하면은 같은 PC방 다른 컴퓨터들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롤에 또 탈주 단속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하다가 나가버리는 데 단속하려고. 그래서 이거에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걸 좀 반복해서 당하면 탈주 상습범으로 몰려가지고 페널티를 받아요. 어허. 다행히도 뭐 나중에 이제 상대방 포트 정보 알아낼 수 없게 막고 하면서 사라진 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제가 최근에 봤던 핵이 뭐가 있냐면 적이 딱 스킬을 쓰는 거를 패킷 단위로 알아내가지고 컴퓨터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인식을 하잖아요. 적이 기술을 쓰는 순간 자동으로 피하는 거예요. 와. 자동으로 일정 거리를 딱 피합니다. 처음에 영상을 보면은 이거 핵인가? 그냥 잘 피하는 거 아닌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동일하고요. 그 논타겟팅 공격은 절대 안 맞아요. 그 논타겟팅이 뭐냐면 롤 선인자님 요새 좀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기 뭐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타겟팅을 해서 딱 그 적한테 기술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좀 거리가 있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 예샷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논타겟팅 공격이라고 하는데 핵 사용자 영상을 보면은 그 스킬을 쓰는 순간 뭐 옆으로 살짝 피하고 잠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식해서 저거 나한테 날라온다 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스킬 발동과 동시에 심지어는 나중에 적이 그 시야에 없는데도 피하더라고. 와. 근처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빨라서 일부러 그 방향 가서 맞아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된대요. 롤도 처음에는 이 핵들이 판을 치고 다닐 때 엄청 미적지근하게 막 좀 대응한 운동 많은 운동 했어요. 왜 그럴까요? 게임사들은 진짜. 근데 이제 나중에 블리자드의 워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체 안티치트 프로그램인 데마시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데마시아를 만들고 뭐 기획하고 하면서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겠지만 유저들이 느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유저들은 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데 아니 그게 개발할 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적어도 리포팅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죠. 기록을 찾아보고 좀 공지를 계속 해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데마시아가 나오면서 잠깐 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가 역시 뭐 데마시아 우회 핵이 또 생기고 아이고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되게 최근 거거든요. 올해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핵들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게임하기 싫겠네요. 당한 사람들은. 그쵸. 핵이 진짜 나쁜 게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저들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매크로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자동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동사냥 매크로를 보면서 이거 약간 메뚜기 떼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쵸. 어느 필드가 좋다 그러면은 거기를 그 매크로들이 장악을 해요. 그럼 일반 유저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럼 그 메뚜기 떼들은 거기를 이제 초토화 시켜놓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약간 암 같은 존재죠. 그럼 이제 게임에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FPS 핵을 이야기해봅시다.
FPS 빡침이 몰려오겠다. 아니야. 근데 나는 왜냐면 콘솔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 핵이 별로 없어. FPS에 진짜 많은 핵이 있고 정말 많은 사용자가 그 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FPS에서의 핵들 어떤 게 예상되시나요? 뭐 자동 조준 되겠죠. 그렇죠. 또 그거 뭐랄까? 근데 그거 말고 아, 더 해야 될 게 뭐 벽 뚫고 맞추고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일단 FPS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찾아낸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헤드샷을 날리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뭐 에임핵이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99년인가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나왔잖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그 FPS 쪽 핵의 거의 최초를 여러 개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자, 스타에 맵 핵이 있다면 배그에는 월 핵이 있죠. 지도상에서 모든 적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배그 같은 경우에 단순히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적의 체력, 총기 종류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는 와. 핵이 있어요. 이거를 ESP 핵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ESP가 그 초감각적 지각이잖아요. 아. 초문력 같은 걸 가지고 ESP 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템도 표시해줍니다. 그 배그는 파밍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빨리 알아가서 그걸 줍는 것도 중요해서 이것도 되게 유리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중간에 장애물들 뚫고 지나다닐 수 있는 핵도 있고 게임에게서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준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에임핵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에임봇이라고 부르는데 그 MMORPG의 자동사냥도 외국에서는 봇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매크로라고 부르는 것들을 해외에서는 일단 스크립트 프로그램이다 하면 다 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내 총구가 그 적을 향하는 거죠. 그 옛날에 초반에 그 에임 핵이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좀 중요하게 들어가 있던 옵션이 이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끌 수도 있어요. 네, 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에임 핵을 쓰면 너무 빨리 걸리거든. 아, 걸려요? 아, 그게 티가 나요? 엄청 티나죠. 일단 적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얘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임이 헤드를 그대로 따라다니고 총을 쏘지 않고 뭐 그냥 이동 중이거나 이럴 때도 멀리 있는 적을 감지했다. 그러면 시점이 거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적들이 막 그냥 벌판에 있지 않잖아요. 보통 벽이나 이런 데 엄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얘를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냅다 벽에다 총을 막 쏜다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핵을 안 걸리려면 진짜 영리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멍청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좀 유명한 사건인데 BJ 소망 사건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던 내 이름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BJ가 2019년에 열린 그 아프리카 BJ 멸망전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스트리밍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시청자가 게임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핵을 썼다. 대단하다. 네, 자기 거예요. 화면이 다 보이는데. 그렇죠.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고 처음에 얘 아니라고 엄청 발뺌합니다. 왜 그랬지?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근데 이게 유명한 그 배그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진짜 많이 퍼지고 유명해지고 결국은 뭐 정지당하고 했는데 그 화면이 있어요. 지금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좀 문제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제일 유명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 앞에 발소리. 얘가 항상 적을 찾으면 내 앞에 발소리 이러면서 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거의 7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거를 발소리 들렸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 방향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임핵도 같이 쓴 거잖아요. 월핵이랑 에임핵을 다 썼으니까 얘가 막 뛰어가는데 시점이 계속 그 건물 안에 있는 적에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거나 좀 예측해서 어디로 나올지 보고 거기다가 총구를 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뒤에 있는 숨어있는 움직이는
적을 에임이 이제 왔다 갔다 따라간다거나 그리고 냅다 벽에다 막 쏘고 이런 행동이 다 나왔네요. 다 나온 거예요.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해 요렇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요렇게 쓰면 들키는구나. 반면교사가 됐네요. 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이야 뭐 아마추어 대회였다고 치고 근데 FPS 게임은 공식 대회에서 핵쓰다 적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들었어요. 저번에 언급하셨죠. 아, 네. 배그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선수가 그렇게 해서 아마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거 갑자기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꾸준히 계속 리그 같은 게 있었는데 영국 선수가 걸려서 자격 정지 당한 경우도 있었고 인도 선수가 대담하게도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대회에서 핵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컴퓨터는 거기서 다 마련해준 걸 쓰잖아요. 그러게요. 좀 신기하죠. 그 USB 같은 거 들고 와서 얼른 설치를 했나? 어... IT 강국 인도. 어, 그쵸. 우리 개발자들 뭐 네. 하다가 어... 잘 모르겠으면 다 인도. 유튜브에 이제 인도 개발자가 알려준다고. 어. 어, 좀 뭐랄까 강심장들인 것 같아요. 진짜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외에도 진짜 웃긴 핵들도 있습니다. 스피드 핵이라고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다닌다거나 그 장애물 그냥 다 뚫고 지나간다거나 그리고 공중부양 핵도 있습니다. 공중부양을 해서 뭘 땄어요? 슈퍼맨 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슈퍼맨 자세로 그냥 하늘 그냥 웃기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적을 보겠다는 거죠. 저 한 마리의 매가 되어서 아니 그럴 바에는 월핵을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아? 어, 하늘은 뭐 지형짐을 상관없이 잘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늘이 있으면 밑에가 좀 다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보통 ESP핵이랑 AIM핵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핵 사용자들은 한 가지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묶음으로 패키지로 30만 원에 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그 같은 경우에 불법 프로그램이 의심이 되면은 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좀 바로 계정을 정지시켜버리거든요. 오. 게임 중에라도. 그래서 진짜 게임 잘하는 배그 유튜버들은 정지 먹으면 아, 나 핵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잘했다. 아. 이게 좀 훈장처럼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로그를 보고 다시 풀어주고 뭐 이러나요? 네.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 무보하게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죠. 아하.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 뭐 사용자한테 너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통 고발하는 쪽에서 증거를 그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 자기 게임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그쵸. 그러지 않잖아요.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죠. 그 뭐 2-3일 후에 풀리기라도 하면 좀 덜 억울할 텐데 간혹 영구정지가 돼서 아예 게임을 다시 사서 새로운 계정으로 플레이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PC에 비해서 콘솔이 좀 핵청정 지역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콘솔은 좀 뚫기가 힘들기도 하고 유저 수도 적고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콘솔에도 핵이 있기는 있습니다. 콘솔에 플스2 시절부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카트리지 꽂을 수 있는 핵이 있어요. 아 진짜? 어, 그걸 팔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플스 아마 포 때 배그하다가 실제로 만났던 당했던 핵이 뭐냐면 렉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게임 서버의 연결을 잠깐 끊어요. 그러면 이게 내 콘솔이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들이 입력이 끊겨 있잖아요. 네. 얘네 가만히 있고 나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만히 있는 적들을 죽여. 그러고 다시 인터넷을 딱 연결하면 내 콘솔 기기에 있던 데이터가 한꺼번에 갑자기 업로드가 되면서 그게 딱 서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였던 애들이 갑자기 죽은 걸로 되는 거야. 오. 내가 그냥 말짱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빡 죽어요. 어, 박수 아니, 치셨어.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고? 알면 안 돼. 죽는 순서감이야. 위험해, 위험해.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랜선 그냥 뽑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도 걸리고 이거 랜선 케이블이나 포트에도 물리적으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랜선에 스위치를 달아요. 그 외에 조명에 달려있는 껐다 켰다는 스위치 있죠. 이거를 랜 케이블 이제 겉쪽에 피복 벗기면 안에 얇은 선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선 한 가닥만 끊어요.
오렌지 선 이거를 한 가닥만 딱 끊어서 양쪽을 스위치에 연결하고 이제 다시 덕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옆에 두고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먹겠다고 그러면 귀찮은 짓을 한다고? 하죠. 그렇구나. 합니다. 아니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나요? 아니요. 나도 이해 안 가. 왜 저렇게까지? 아니, 뭔가 너무너무 싫은 상대야. 그래서 얘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그런 상대가 아니라면 아니 이기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그 게임은 저는 약간 승부욕이 없는 타입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했어요. 게임 자체가 재미있는 거지. 저는 지는 것도 재밌거든요. 저는 차라리 쓴다면 에이맥 같은 거는 쓰면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 아 실제로 롤에서 그 핵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약간 잘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도움을 받긴 받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되고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더라고. 에이맥을 만약에 내가 계속 켜놓고 한다면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스위치 핵은 그냥 아니다. 둘 다 납득할 수 없다. 단계가 있네요. 선인장님 1단계, 네 2단계, 양치님 3단계.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에디터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에디터는 내가 썼네. 오히려 양치님 심지어 저 쇼미더머니도 안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라이를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돈을 내 알바를 그렇게 빡세게 시켜야 되겠냐고. 자, 이거랑 비슷하면서 더 유명한 게임 핵이 뭐냐면 철권에 랜선 뽑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게임에서 철권에서도 질 것 같은 상황일 때 랜선 뽑아버려요. 그 랜선 뽑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스위치처럼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렉 스위치처럼 보면? 이거는 업로드를 지연시켜서 뭐 이득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나가버리는 겁니다. 탈주니까. 네, 탈주죠. 아까 롤에서도 그랬지만 원래는 보통 게임들이 중간에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통 나가버린 사람, 통신이 끊긴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반면에 철권은 한동안 이걸 그냥 무효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철권은 랭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한 게임 이기고 지고가 진짜 중요한데 그럼 질 것 같을 때 그냥 뽑아가지고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상대방은 이거 그렇죠. 다 이겼던 건데 뺏기는 거잖아요. 승점을. 그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랜선 뽑은 쪽이 무조건 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걸 넘어서 랜선을 뽑으면 무조건 이긴 걸로 되는 핵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토가드 핵이라고 해서 계속 자동으로 가드하고 잡기 기능 있잖아요. 잡기 당해도 자동으로 풀어버린 그런 핵도 있다고 합니다. 자매품으로 포켓몬스터도 와이파이 끊기가 있다고. 장난 아니다. 자, 근데 철권도 이런 거 다 써도 어차피 뉴비는 안 돼. 뉴비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게임이고 오히려 랭커들이 자기 순위 유지하려고 좀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좀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느끼셨겠지만 이 핵이나 치팅이 경계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에서 그냥 자동사냥, 자동전투를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막 출시된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있는데 거기는 유저가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능력 중에 약간 그 월핵 같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핵에 있던 능력을 게임 안에서 어떤 기술로 넣어준 거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게임 내에 구현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강제 구현하느냐 그런 차이이고 또 그 행동이 사용자에게 부당이익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거겠죠. 이번에 배그 모바일 게임이 좀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모바일로만 발표를 했고 PC 뭐 에뮬 같은 것도 지원을 안 할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핵 때문이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핵 제작을 어렵게 하는 쪽에 되게 큰 공을 들였고 우회 시스템도 이미 대비하고 있고 제재도 강하게 들어갈 거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진짜 효과적일지 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이 게임 출시하자마자 각종 문제 발생해서 긴급 점검을 10시간 하더라고. 10시간. 갑자기 이게 신뢰도가 빡 떨어지더라고. 이런 상태인데 핵 대비가 제대로 됐을까?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약간 충격받았던 게 이제 팟캐 준비하면서 검색을 좀 하니까 에디터 쓰는 법, 만드는 법, 매크로 만드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핵 판매하는 사이트나 핵 판매를 소개하는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걸 근데 왜 제재를 안 할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되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내 옆에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더라고요. 좀 엄청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 핵 쓰지 말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 깨끗하게 게임합시다. 근데 약간 찾아보니까 작동 방법이 궁금해져가지고 바쁜 일 끝나면 매크로 좀 만들어 보려고. 아 근데 저도 매크로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악용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되게 반복 작업을 네. 쉽게 만들어주니까 네. 아 물론 만들어도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이어지는 42화 2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영화 스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